자신은 일복이 많아서 어디에 가나 일에 시달리며 산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도 자기 혼자 일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아빠 숙제 도와주세요. 여보 설거지 같이 해요. 빨래 좀 해주세요. 또 집에 와도 일거리들이 태산처럼 늘 쌓여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근데 교회 모임이 왜 그리도 많은지, 또 무슨 훈련 받아라, 또 수양에 가자, 봉사하자,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믿는 둥 마는 둥,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그러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흘러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요리하지 않아도 천지에 먹을 거리,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었고 간섭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산빠고 싶을 때 조용히 산길을 걸을 수 있어서 역시 천국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꼭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심심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문지기지 싶은 천사에게 어디 말벗 될 만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다고. 그리고 무료하니 내가 좀 일할 거리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먹고 자고 쉬는 것밖에 없다고. 마침 제 안을 건너편에 보니 왁자지껄 사람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이것저것 일하느라 분주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천국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끌끌 놀면서 하는 말이 당신 천국에 와 있는 줄 착각했군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 섬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는 일입니까? 천국은 사람이 미치도록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일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평생 그 사명 하나로 행복하고 기쁜 곳이 천국이더란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커다란 위기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은 굴곡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위기를 만나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격,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선한 일에도 위기가 있고 공격이 있더란 말이지요. 산발랏은 고도의 심리전이 무위로 끝나자 오늘 보면 6장에 와서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지대 온오평지에서 만나 화해하고 회담을 해보자 제안합니다. 물론 거짓된 화해요. 무서운 음모가 도사려 있는 느헤미야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 또한 실패로 돌아가자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 한다고 하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일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물론 이 유혹 또한 느헤미야에겐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위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위기를 만나고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여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재주나 아닥사다 왕의 총애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말씀 어기라고 할 때에
차라리 말씀 지키다 죽겠다 결단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다. 위기의 때는 기도에 집중할 때이다. 위기의 때는 말씀 본질에 집중할 때이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것이죠. 온 국민이 IMF로 힘들어하던 1998년 7월 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세리 선수 US 오픈에서 잘 치다가 공이 연못 뚝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바지를 걷습니다.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빠진 공을 걷어 올립니다. 드디어 우승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그때 국민에게 주었던 용기와 격려, 희망, 환호의 시간 지금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동이 그렇습니다만은 골프는 인생을 닮았다지요. 잘 되는가 싶어 방심하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벙커나 개울창에 굴러떨어지기도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만은 탈출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어찌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위기는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성벽 수축을 완공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많은 사가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 50일 만에 끝난다는 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2년 4개월은 좋게 끝나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년 52일인데 2년이 빠졌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쪽 양문으로부터 남동쪽 샘문까지 완전히 무너진 곳은 기초공사부터 새롭게 세웁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남은 성벽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중수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Repaired, 수리했다 그 얘기죠. 땜질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공사를 50일 만에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를 보고 원수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도망가야죠. 근데 산발랏은 악한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들면 그 역사가 완성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 재벌 과학자가 다 매달려도 안 되던 일, 하나님이 한 번만 붙들면 역사가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의 디딤돌을 디디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일어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집중입니다.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온 가족이 한맘 한뜻이 되어서 비전을 붙들고 집중하느냐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 기도, 영적인 능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나 깨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남북평화, 민족 통일을 위해서 자나 깨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소망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 신약 성경에 있는 1세기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보고 싶은 교회, 마지막 때 성령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이뤄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듯이 세워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사역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 하나님 주신 가정의 기업, 조그마한 일터를 멋지게 세워보고 싶은 꿈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세워보고 싶은 꿈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야지 왜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계고 시험이 없는 성공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느헤미야의 엄청난 사역이 완공되기 전 그에게 닥친 시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려오는 내우 외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4장, 5장은 성벽 재건 공동체에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은 지도자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닥친 시험과 위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다고 벌렁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서 그 자리 단단히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다. 오늘 본문 언제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1절 문이 열려지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모든 성벽 잘 지었습니다. 마지막 문짝 달면 공사는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완성 일보 직전, 정상 한 발자국 직전 시험 만나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높이 올라간 리더들이 굴러 떨어지더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원수 삼발랏은 중립지대 한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오노평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대 밖에 있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에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왜 오노평지인지 아십니까? 유혹이 올 때에 오, 노 그러라고 오노평지예요. 예스 그러고 끄덕거리고 가면 망한다는 거죠. 오, 너 이름도 잘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벽 수축이라는 이 지상 과제를 놔두고 우왕좌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탄은 언제나 영적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나는 본질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세우는 일에 내 온 자원을 집중하겠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비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 내 인생을 걸겠다. 본질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보십시오. 그 힘든 공사 이제 다 끝나갑니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온 백성이 광장에 모여 예배드리고 테이프 자르고
잔치 버리면 끝납니다. 바로 이때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원수지만은 산발랏하고도 함께 잘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안이 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이 만나고 싶으면 건축 헌당신 날 꽃다발 보내고 축하 사절로 오면 될 텐데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이게 함정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음흉한 느헤미야 암살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유혹과 공격, 반대와 비판은 이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수 없는데, 선한 일인데 왜 공격이 오지? 나를 비판하고 공격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생명처럼 아끼고 돌보던 사람인데 왜 제가 나를 배신하지? 도무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아, 저 사람이 왜 이 일을 방해하지? 더구나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도와주는 척, 나니까 하는 말이야, 인심 쏘는 척 다가옵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잘 서 있어야지. 결단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끈질긴 유혹에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수 없는 손과 손을 거치면서 소문나게 만든 것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사 왕을 배신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상 모략하여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을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소문 다 났어. 너를 잘 아는 가스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은필친 카드란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지요. 남의 말을 빙자한 중상모략 비겁한 행동이지요. 중상모략은 소리 없는 총입니다. 누구든 죽이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카드란 뉴스에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겁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이단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죠. 또 사실 교회 얘기, 목사 얘기, 장로, 집사 얘기도 봉하지 않은 편지를 타고 온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고 교회 나가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성경은 안 읽고 봉하지 않은 편지 읽으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뭐 SNS니 인터넷이니 뒤지고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인터넷 뒤지는 시간이 더 많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이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여러분 설교 듣고 이런 은혜 받았다 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문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걸 확산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와 공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발랏에게 뇌물을 먹은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당신 신변에 위협이 깃들이고 있다.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 숨자. 그러면 당신 죽는다.
그곳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총독 아니라 임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 보니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네. 내가 살아도 말씀 붙들고 살고 죽어도 말씀 붙들고 살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위기,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붙든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두고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에, 기도하는 데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일으키는 데에 내가 집중하겠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듣고 하나 이기고 났더니 또 다른 무기를 들고 공격합니다. 지칠 법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릎 꿇을 힘이 없습니다. 손을 모아야 되겠는데 손 모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러다 큰일 나지, 나 무너지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내가 쓰러지면 성벽 수축이 끝나는데, 이 백성 신앙 세우고 기도를 세우는 일이 끝장인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이 위기의 때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 앞에 나아가 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던가요? 홍해는 갈라집니다. 예루고성은 무너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에 힘 빼고 살지 말아라, 내 손에 힘 잃어버리면 망한다,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힘을 달라 기도하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늘어진 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소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뿌리치던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 닥터 지바고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장군과 타냐가 대화를 하는데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혁명으로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사람 뜻이 물 밀듯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에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아빠는 먼저 나를 두고 달려나갔어요. 그때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바다가 도시를 덮어도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놓고 혼자 도망가는 아빠는 없는 게야. 로마노프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놓칠까요?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 손에 힘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조각칼로 새겨서 보호하리라.